그만 먹으라고 내가 명했노라. 야! 안녕하세요, 타파예요. 반윤진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타파예요. 박민정 셰프입니다. 우리 윤지 셰프님은 타파에 김치 넣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크림 파스타 같은 걸 먹을 때도 저는 피클이 아닌 김치를 찾는 진정한 김치 매니아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구역에 김치 덕후를 찾는 퀴즈를 준비해 보았어요. 함께 외쳐볼까요? 타파요와 함께하는 이 구역의 김치 덕후는 나야다. 다 안 맞아.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저희 타파TV를 더 빛내주실 어마어마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노량진에서 10년째 9급 공무원을 준비 중인 자치남입니다.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레베카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충청도에서 이렇게 크게 농장을 하고 있고 요번에 그 장가를 가게 돼 갖고 요번에 이렇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충청도의 새신랑입니다. 야! 저희가 김치 덕후력을 알 수 있는 문제를 낼 거예요. 이 문제를 아시는 분들은 각자 닉네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귀엽고 유용한 미니 모듈러 김치 1번을 드리고요. 틀리면 매운 김치만 시식하시게 됩니다. 맞추신 분들은요, 보쌈을 함께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가장 많이 맞추신 분들한테는요, 타파웨어 스마트 세트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김장을 할 때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죠. 김장에 필요한 재료를 5초 안에 5가지 말씀해 주세요. 사도녀! 사도녀! 배추, 고춧가루, 찹쌀풀, 마늘, 소금. 땡. 새신랑! 새신랑 기회 들어갑니다. 김치, 무, 젓가락. 김치에 필요한 건데 김치가 들어가다니요. 자치남, 배추, 무, 소금, 젓갈, 고춧가루! 2018년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김치통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5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밀폐력은 몇 위일까요? 자, 자치나 기회 들어갑니다. 1위! 예! 그러면 2위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2위. 자치나! 네, 아! 브랜드! 아! 빙고! 김치의 효능이 아닌 것을 맞춰주세요. 1번 성인병 예방, 2번 변비 개선, 3번 면역 증진, 4번 위 기능 개선, 5번 항암 효과, 6번 백발 예방. 유차도녀 백발. 최신랑. 백발 예방. 차도녀는 유차도녀라고 하셨어요. 땡. 다시. 최신랑. 네. 백발 예방. 몇 번이지? 얘기 안 했어. 몇 번이지? 6번. 맞습니다. 드세요. 타파웨어 김치통의 장점이 아닌 것을 맞춰 주세요. 1번 완벽한 밀폐력으로 김치의 맛을 오랫동안 지켜준다. 2번 실리콘 패킹이 없어서 위생적이다. 3번 사이즈가 다양해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4번 적재가 가능해 냉장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번. 5번에 대한 네,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계속 하시죠. 김치 드세요. 자, 5번. 5번 휴대가 용이해 핸드백에 넣을 수 있다. 세신랑. 5번. 세신랑. 5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휴대가 가능해. 뭐야? 백에다가 넣을 수 있다. 넣을 수 있잖아. 뭔 눈치. 야! 오늘 가장 많이 맞히신 우리 세신랑 님께는 타파웨어 김치통 스마트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김치 덕후력 퀴즈부터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게스트분들, 그 셰프님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올 한해 김장 맛있게 담그시고요. 타파웨어 김치통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